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부인 시티 하르티나 여사와 18명의 공식 수행원을 대동한 수하르토 대통령은 김포공항에서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의 영접을 받고 환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1973년에 수교를 한 이후 인도네시아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수하르토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전두환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에 대한 답례 방문으로 이번에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청와대로 전두환 대통령을 예방해 1년 4개월 만에 다시 만나 전통적인 우의를 다졌습니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방한 이틀째를 맞아 국립묘지에 들러 중헌탑에 헌화했습니다. 이어서 수하르토 대통령은 기영상남도 창원으로 가서 이곳 공업단지에 있는 한국중공업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제 공동의 번영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굳건히 다져나가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의 활력 있는 창의력과 풍부한 자원에다 한국의 개발 경험과 기술 인력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두 나라의 경제 성장은 한 걸음 앞당겨질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수하르토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개발도상국 간의 남남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수하르토 대통령 내외를 위한 만찬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태평양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틀을 다지자고 말했으며 수하르토 대통령은 답사에서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하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3박 4일에 걸친 수하르토 대통령의 우리나라 방문을 결산하는 공동성명에서 두 나라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이 제창한 태평양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 계속 검토할 것 등을 밝혔습니다.